SV 인베스트먼트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? 5,400원에 20%입니다. 네, 매수가 5,400원에 비중 20%이십니다. 네. 자, 이 종목 성기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. 자, 성기배 대표님, 시청자님 한번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그쪽도 비가 오나요? 네, 예, 비가 옵니다. 예, 아이 참 비 오는 날씨처럼 종목이 상당히 좀 힘든 종목입니다. 그죠? 예, 예. 매수가가 한 5,000원대 되면 사실은 지금 파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죠?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. 예, 예.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하셨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럼 제가 예, 예.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희망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예. 뭐 이 종목이 좋아서 희망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. 이런 이 투자사 종목들은 보면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크게 또 상승이 나와요. 지금 네. 지금 한 4, 5년 동안에 이 3, 4년 동안의 흐름을 크게 못하고 계속 바닥에서는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한 2,500원, 2,700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2,700원에 올라도 뭐 본전 가격 5,000 같으면 뭐 그 시점까지 와도 반토막이니까 이 종목은 몇 년을 기다리다 보시면 본전 가격대가 오실 거예요. 그때 파시면 돼요. 지금 어차피 반토막 이상 나는 손실을 갖고 이걸 뭐 팔 마음은 사실 없으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팔기도 힘드시고 대신에 이렇게 하십시오.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이 그래도 뭐 한 20% 더 갔으면 내가 투자금이 한 20% 정도는 더가 있는데 이게 자꾸 보면은 마음만 이게 상해요. 짜증도 나고 다른 거는 막 상치고 계속 날아가는데 이건 뭐 계속 살짝 들었다 때리고 들었다 때리고 이 최근에도 보면은 차트 한번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.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상승세를 좀 돌릴 수도 있었는데 요게 양봉을 만들고 장대 양봉이 딱 나왔죠. 분홍색 선이 딱 뜨면서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고점을 띄워서 다 팔아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보다도 더 급한 분이 많다는 거예요. 자, 오르니까 아이고 나는 저 정도라도 본전 이상 또는 본전 않는 데서 물량을 때려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힘 못 쓰고 갭 상승을 만들었다가 다시 쭉 빠지고 지금 쉬는데 지금 현재 동 종목은 보면은 뭐 한 2,000원대 부근 1,900원, 2,000원대가 바닥권으로 오랜 시간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팔지는 참 힘들고 하니까 천상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서 그렇다고 또 망할 종목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네. 시간을 길게 가시다 보면은 매수가 부근이나 4,000원대도 한번 올 종목이 아닌가. 그때 익절을 하자. 근데 이제 대신에 이 종목을 너무 자주는 보지 말자. 그때까지는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신경 쓰면은 괜히 열만 받고 화가 날 수 있으니까 마음이라도 편하게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이 종목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일단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